안녕하세요. 보롱빛 가족입니다. 오늘은 지금 해도 넘어가고 이래서 모처럼 소독을 해줄까 싶어서 지금 준비를 했답니다. 이게 보니까 천연식물복합추출물이라고 쓰여 있네요. 복합 비료 친환경 화분 영양제 요소 이러면서 이게 보니까 꼭 소독 목적만이 아니고 반영양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 다육이를 키우면서 소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웃님들 보니까 소독도 정기적으로 해주고 이러니까 다육이를 굉장히 싱싱하게 건강하게 잘 키우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다육이를 별로 그냥 물만 주고 여태까지 좀 키웠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신경을 또안 써도 그다지 뭐 깍지벌레나 엉해나 뭐 이렇게 물음병 같은 데에 그런 데 별로 또 시달려 보지도 안 하고 키웠거든요. 그 이유를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다육이들한테 물을 좀 자주 안 주는 편이거든요. 비가 오면은 베란다 거리에 뚜껑을 열어서 비를 맞히고 또 그다음 날또 햇빛에 쬐이서 흙을 다 말려주고 이러지만은 평상시에 물을 좀 자주 안 주고 또 이래 아파트에 이제 밑에 층에 또 신경이 쓰이고 이러니까 물 주기가 좀 힘들고 곤란하고 이러니까 또 피해나 줄까 싶어서 물을 좀 자주 안 주고 키웠답니다. 지금까지는. 물을 자주 안 주고 이래서 다육이는 빨리빨리 성장을 안 했지만은 아마 물음병 같은 데는 그런 거는 더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거 주고 있는 이거 파워섹터는 물을 보니까 1000분의 1을 희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다 살포를 해줄까 합니다. 분무기로 이렇게 주는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근데 이제 요번에 이렇게 주고 나면은 또 얼마간 있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줘야 되겠지만은 마음은 든든할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이렇게 소득을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성도 뭐 생각지도 안 하고 이때까지는 다육이를 키웠는 것 같아요. 입 위에 하고 입 아래 하고 전체적으로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좀 많이 분무기로 많이 좀 꾸며줍니다. 처음 희석을 할 때는 소독약 냄새가 조금 나더니만 지금도 좀 소독 냄새가 전체적으로 조금 나네요. 전분이 일로 희석을 해도 소독 냄새가 지금 조금 납니다. 천리향이 베란다 밖에 직광을 받을 때는 조금 시들고 이래서 안에 지금 들여놨더니 벌써부터 이제 안에 들여놨는데 이제 천리향은 너무 직광은 안 좋은 것 같아요. 베라룸도 베란다 안에 있을 때는 꽃이 제대로 활짝 피는 것 같지가 않더니만은 지금 거리대 한 칸에다가 베라룸을 다 지금 내놨거든요. 그랬더니 색깔마다 지금 망아리가 다 지금 이제 피어오르네요. 베라룸은 햇빛을 많이 좀 쬐어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소독을 다 해줬고요. 또 얼마간 있다가 해주면 되는지 고수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네요.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